시면을 들여다보면 시면도 나를 들여다본다. 프레드리히 니체. 음지 연구원. 음지의 물란함이 양지로 기어나오지 않게 관리하는 곳. 무슨 면접에 사내 버스를 타고 가냐? 심지어 나밖에 없어. 면접 왜 보는데? 음지라는 이름답게 보안이 엄청나 양지에는 알려진 적이 없던 곳이다. 음지가 기어나오는 걸 막기 위해 그 뜻은 곧 여기에 모든 것이 응축되어 있다는 것. 찾았다. 6.9번 문. 왜 앞문 놔두고 이런 뒷문을. 들어올 때 보안도 살벌하고. 그런 곳에 어느 한 명이 조수 면접을 보러 왔다. 삐빅, 문이 열립니다. 역시 여기서 일하는 건 좀 아니었나? 저기 조수 구하는 거 면접 보러 왔습니다만. 어? 시간 맞춰서 잘 왔네? 음지 탐구 보고서. 많이 아니었구나. 돌아가겠습니다. 미친, 열리는 건 개느리면서 닫히는 건 왜 이렇게 빨라? 늦게 열고 빨리 닫는다. 그건 여기가 맛집이라는 증거다. 연병 말고 문이나 열어줘요. 그럼 면접을 시작하겠어. 너도 이런 곳이란 얘기 알고 왔잖아. 성급하게 결정하면 판단력이 흐려진다고. 일단 앉아서 얘기해. 어디에 앉으면 되나요? 뜨끈하게 데워놓았으니 편하게 앉아. 내 판단 존나 선명한 것 같은데요. 아, 그럼 됐고 면접이나 빨리 시작해주세요. 뭐 이런 곳이 다 있어. 그럼 바로 시작한다. 취준한 지 꽤 됐는데 취직은 했니? 에? 아니요. 결혼 상대는 찾은 거야? 아니요,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스타일이. 지금까지 연락하는 아는 여자애 없었어? 아, 그러게요. 전 먼저 방에 들어가겠습니다. 야, 이게 왜 면접 질문이야? 압박 면접에도 능숙하군. 이런 질문 혹시 익숙한가? 와, 못쏠 아다 항목은 오랜만에 체크하네요. 그럼 처음 들어왔을 때 면접 안 본다 했던 이유는? 무슨 면접을 예쁜 여자 3명 끼고 합니까? 엄청 수상하다고요. 오, 존나 일반적이군. 합격이다. 어째서? 뭐야, 안에 내려놔. 갓반인, 갓반인. 이야, 넌 내 연구소에선 완전 SSR이야. 일반인 지원자는 거의 없단 말이지. 기준이 뭔데요? 숙련된 자의 감이랄까? 일반인, 미친놈. 으효! 와라우 와라우, 완전 비패구만. 와라우 와라우, 미인들과 사피 하렘이라지. 와라우 와라우 와라우, 누가 봐도 미친 새끼잖아. 어쨌든 그냥 가보겠습니다. 이상한 곳인 거 알고 왔긴 해도 역시 물이라고요. 그럼 계약 조건 조금 바꿔줄게. 어때? 조수는 무슨, 나는 노예가 꿈입니다. 야호! 저는 무슨 일을 하면 됩니까? 간단한 보고서 작성인데 첫 화니까 보편적인 주제로 시작할 거야. 성별 말이야. 보편적이긴 하지만 성별은 두 개뿐인데 분량을 채울 수 있을지. 이싸마, 요즘같이 예민한 시기에 무슨 무례한. 넌 우주랑 교감하는 젠더도 모르는 거냐고. 씨발아, 어투부터 마이너하잖아. 그럼 이걸 읽고 네가 생각하는 성별을 페이지에 적어줘. 왜 우주화 읽기죠? 씹덕식 습관 생겼네. 뭐 쉬운데요? 와우, 100점 만점에 4점. 이 새끼 2점짜리도 틀렸네. 내 안목이 지린다니까. 뭐야? 난 다 맞힌 줄 알았는데. 일단 맞힌 문제를 보자. 청순한 단발머리에 슬렌더형을 가진 캐릭터고 청바지를 입고 있지. 여자라고 답했구나. 누가 봐도 여자죠 이건. 맞아, 1점짜리 문제지. 이건 틀린 문제. 그것도 2점짜리. 머리도 반묶음에 몸도 여리하고 골반도 넓지. 어? 하지만 씨발 남자다. 이게 왜 2점이에요? 틀릴만도 하지. 빠가야 너! 성별을 구별하는데 넌 사타구니 한번 보지 않는 거냐? 야! 눈, 눈을 둘 곳이 없어. 우리의 눈은 자연스럽게 튀어나온 곳으로 시선이 몰리지. 이런 씨발! 남자잖아. 땡! 여자야. 이건 여자지. 땡! 그냥 자... 어허! 뭐 어쩌라고? 아, 왜 귀엽잖아. 4점이라니. 최저 점수가 90 아래인 적이 없었는데. 그런데 왜 여기에 지원해서 인생을 낭비해? 이건 10점짜리 문제였어. 이게 어떻게 여자가 아닌데요? 뽕브라야 씨발. 아니, 모두 핏줄선 자연산이다. 그럼 뭡니까 이건? 바이섹슈얼 안드로진이다. 대중적인 만화 그릴 줄 모르죠? 바이섹슈얼, 두 개 이상 성별에 성적으로 끌리는 사람. 안드로진, 한 개인 안에 남성 여성이 공존하는 것. 그러니까 그거 그래 씨발 후타나리다. 인풋 아웃풋.
아 제발 씨발 첫타부터 딸쟁이들만 말아보게 할 생각이세요? 어쩌라고. 난 전두엽이 마이너하단 말이다. 남자는 그리지도 않을 거야. 어차피 남성향 많아라 안 볼 여자는 여기까지 내리기 전에 꺼버렸겠지. 그러니까 알아서 나가! 그럼 정리를 해볼까? 여성, 오늘 나온 것 중엔 제일 호불호가 없지. 여러가지 체형이 가능하고 그냥 대충 다 좋아해. 딜교 씹손해. 슬렌더, 글래머, 육덕까지 어떤 몸매로든 표현이 가능하지. 역시 가장 인기 있는 유형은 글래머지만 서양에서는 육덕이 인기가 높듯이 사는 지역 등등에 따라 선호하는 유형이 다를 수 있어. 다음은 쇼타, 오토코노코, 보추 등 여성스러운 모습을 한 남자애를 뜻해. 모습만 봐선 남자라고 알 수 없고 여기서 포인트는 또 따로 있는데. 진짜 너무 싫어. 독자군 왜 이런 걸 나한테. 바보 난 남자라고. 아 워딩이 X같은 게 포인트군요. 존중해. 나도 싫어. 히로인 가랑이 먼저 보게 만드는 개자식. 쨌든 이쁘장한 모습으로 자신은 존나 사나이다 를 어필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가서 이런 나라도 좋아해주는 거야? 라며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지. 마지막으로 바이섹슈얼 안드로진. 여기선 쉽게 말해 둘 다 달려있단 뜻인데 대부분 몸매가 매우 풍만하게 표현되는 경향이 있어. 이건 나도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 나을게 씹커! 웬만한 남자들은 상대도 안 되지! 아 진짜 씹커엽다로 알아듣겠습니다. 주지는 미드랑 비례한다! 칼! 아무데나 칼 날리지 마요. 그런 걸 대체 왜 좋아할까요? 따로따로 볼 것이지. 북한의 가성비충인 거지. 이런 결핍한 세상에서 변태짓도 결국 절약이 필요한 거야. 내가 뭐라고 해주길 바라는 거야? 그러니 주변에 이런 걸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 똘똘이한테 열심히 산다고 꼭 격려해주길 바라. 녀석 앞으로도 쓰러지지 말고 꼿꼿이 서라고. 씨발 미친 새끼 아냐. 오늘 탐구는 끝. 짝짝짝짝. 어떤 거 같아? 처음이라 보편적으로 설계한 건데. 망했군. 탐구 내용도 좀 그런 게 실제로 보는 거면 구분도 다 되죠. 애초에 몸부터가 다른데 목소리는 또 어떻구요. 나 여자야. 아이 참 족같은 소린 일절만 하세요. 확 그냥. 아까 본 세 명 다 야취 있어? 아 빨치고 싶다. 렉크. 걍 둘이 사이좋게 섹스해 섹스. 개 씹 느슨한 라이너. 몰라요 몰라. 난 못 듣고 못 봤어. 이게 그 눈 가리고 해응이었나? 눈 가리고 아웅 병신아. 어쨌든 이렇게 여러 주제들을 탐구하고 보고서를 쓰는 게 네 일이야. 잘할 수 있겠지?